야, 소멸의 여로도 이제 18렙이야. 어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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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. 추추 만렙. 아예. 나 이제 추추 안 돌아도 되는 거냐? 아 씨. 갖다 버려. 드디어 추추 만렙. 너무 행복해. 여러분들, 제가 루나 서버 드메템 시세를 제가 적어왔어요. 우선 이 새카만 별이 이제 내가 산 거, 그리고 내가 살 부위들, 지금 이거를 다 살 수 있는 돈은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. 지금 귀걸이 드드를 끼고 인장식 드드를 껴. 얼장이 지금 드드가 없어. 전사 매물이. 그래갖고 여기서 드메를 껴. 그 다음에 펜턴트에서 드드를 끼면은 140이 된단 말이지. 드드를 끼면은 180이 된단 말이야. 여기까지 다 끼면은 180%에 매소가 20%예요 근데 여기서 매매템을 두 개를 끼잖아. 매소가 100% 되는데 이제 남은 아이템들 압류 20%를 어디서 땡겨오냐. 여기서 땡겨오면 됩니다. 이벤트링. 완벽하지 않습니까? 딱 풀드메를 맞출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좀 사면 될 것 같은데요. 이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. 얼추 한 650억 들어. 근데 그 650억을 들고 왔어 지금. 지금 경매장 가서 그냥 다 찾으면 됩니다. 그리고 오늘 보면은 정펜도 샀습니다. 110억. 원래 지금 한 120억 하는데 아까 낮에 확성기 달려가지고 10억 깎아가지고 샀어. 이거 경매장에 43억에 올린다. 사갈 사람 사가라. 이 정도면 팔만하지. 어? 10억 빌려주냐고요? 어, 빌려주세요. 10억. 어, 하프형 팔렸다. 유튜브 잘 보고 있는데 그냥 가져. 어? 10억을? 진짜로? 어머, 웬일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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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킬 무조건 납니다. 이거 저번에 실험을 해봤는데 여기 있는 거 싹 다 벗은 다음에 해봤거든요. 원킬 나더라고. 와, 이러면 풀드메야 나 이제? 한번 볼까요? 원킬 컷. 원콤. 달다. 콤보도 풀 아니었는데 원콤. 끝났어. 오, 드디어 풀드메야. 미쳤어. 드메템 풀로 맞추니까 뭔가 마음이 편하네. 마음이 편하네. 아, 기분이 좋구만. 감회가 새롭다. 아, 왜요 돌리님? 저 풀드메 맞췄거든요. 벌써요? 네. 그래서 이제 네. 부주분 구하는 거예요? 넷플릭스 지원해주냐고? 아, 넷플릭스 지원 싹 가네. 히어로면 어디서 제외해야 맛깔나게 벌려냐. 히어로라서 사냥 루트 까다로울 것 같은데. 한번 그 춤이나 한번 돌아볼까? 1제외기 준비가 됐습니다. 자, 그러면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과연 얼마나 먹을지는 모르겠지만은 1제외기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측정 시작. 오케이. 유니온링크 해놨습니다. 보면은 에바라고 다 들어가 있죠. 세 개 엘프. 오호. 오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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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이거 뭐야. 아, 근데 내가 그 춤 이에서 사냥하는 건 처음이라 갖고 잘 될란가 모르겠네. 아 씨, 사냥 똑같네. 근데 진짜 아니야. 히어로 사냥 좋아. 히어로 사냥 좋다고 해야 부주들이 신청할 거 아니야. 아, 사냥 너무 달다. 아, 너무 재밌다. 야, 사냥 해보고 싶지 않냐 히어로 사냥. 야, 이 재미를 과연 알까 이 사람들이. 나의 이 마음을 알아줄까. 인간적으로 요 정도는 해줘야 이제 좀, 아, 메이플 좀 어디 가서 좀 해봤네 약간 이러면서 이제 명함이라도 내밀지. 부주 신청자들 망설이는 소리 들립니다. 분명히 우리 마음 작가 부주님들은 신청해줄 거야. 난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아. 부주 신청했는데 빼줄 수 있냐고요? 어허, 신청한 거는 폐쇄 안 됩니다. 어디서 빤스런을 하시려고 그래. 제정신이야. 너따 뺏는 게 어딨어. 아니, 원제껏 X나 한다는 것 봐. 미친. 야, 그나마 윗점이 있어서 다행이다. 윗점까지 없었어. 막 진짜 토 나왔을 것 같은데. 죽어. 죽어. 아! 보고 있나? 보고 있나? 히어로 너프하라는 개들아. 니네가 이러고도 양심 있냐, 이 새끼들아. 아니, 사냥이 이렇게 구린데 씨, 히어로를 왜 너프를 해, 개. 아, 사람 살려. 아유, 야, 운동을 하고 왔는데 왜 또 운동을 하고 있는 거 같지? 이걸 원체 컷으로 내면서 사냥하는 새끼들은 도대체 무슨 직업인 거야? 광족이야? 씨, 뭐야? 5번 눌러서 버프 한번 쓰고 사냥하자. 뭘 5번을 눌러? 저 코잼이잖아. 보통 236대 1제액 하면은 경험치 몇 퍼 받지? 25퍼요? 생각보다 꽤 땡기는구나. 풀드랍인데 왜 코잼이 안 나오냐고요? 여러분들, 이러다가 갑자기 확 나옵니다, 여러분들. 걱정하지 마세요.
의심하시면 안 됩니다. 믿으셔야 됩니다. 전적으로 절 믿으셔야 돼요. 이게 히어로라서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, 여러분들. 이 사람들이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어. 어머어머, 저기 봐봐봐. 풀드메를 꼈는데 히어로라서 코짐이 안 나오고 있잖아.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, 여러분들. 어디 가서 그런 이제 개소리 짓거리면 걸리면 뒤지는 줄 알아. 나도 부주는 구해야 될 거 아니야. 아, 근데 코짐이 진짜 왜 안 나올까? 풀드메인데. 아, 풀드메 맞는데? 야, 코짐 하나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, 그래도 인간적으로? 아니, 이러다 근데 갑자기 막 터져. 분수 터지듯이 그냥 막 터져버린다니까, 이거? 기다린 자에게 복이 있나니. 아니,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안드로이드 이거 바꿔야 되나? 윙키로이드 끼고 난 뒤로부터 내 메이플 인생이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. 지금쯤 쇠도우면 경험치 100원 먹었냐? 150원 먹었다고 지랄하지 마, 씨. 과연 일제외 코잼을 몇 개를 먹을 것인가? 아니,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진짜 히어로 좋다는 사람은 이 영상 보는 순간 다 머리 박아야 한다. 특히 사냥 좋은 애들은. 히어로 그건 있어. 좋아, 보스전에서는. 그건 인정해. 이건 부정할 수 없어. 22성 찍고 체감이 되냐고요? 어우, 생각보다 많이 돼요. 내가 저번에 아메테 맞추기 전에 이 부위를 싹 그냥 반지 4개 다 빼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얼장 뭐 이런 거 싹 다 빼고 목걸이도 2개 다 빼고 해가지고 사냥을 해봤는데 원킬이 나더라고. 이 코잼이 뭐 막 걸렸냐, 씨? 내가 씨 지금 700억인가 600억 써가지고 내가 지금 풀드맨을 맞췄는데 아니 하나도 안 주면 식단을 어떻게 잘하려는 거야 이거. 어떻게 풀드맨 맞추기 전보다 더 안 줘. 어이가 없네 이거 진짜 생각하시고. 아,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 그냥 아들이나 키울 걸 개씨 뭐 진짜. 괜히 히어로 키운다 그래갖고 그놈의 데스폴트 한번 보아가지고 어 이거는 번개호흡 제1형 병렬밀섬인가 하면서. 아니 야, 30분 동안 풀드맨인데 코잼이 하나도 안 나올 수가 있어? 왜 뭐 락 걸린 거 아니야? 우리 신청한 사람들 전부 완한다고 다시 연락 온다. 야, 이 약스 캔다. 어제 300만 원 썼어. 어떻게 매소 500만 원짜리 하나를 안 주냐? 이런 식게 말이 돼 이게?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어떻게? 이쯤 되면 드랍템 꼈는지 다시 확인해 보자. 아니 씨 맞는데? 나 뭐 템을 잘못 샀나? 이거 중국산이냐 이거? 아, 드메템? 이거 알고 보니까 드메템 판들도 이질라가지고 그냥 판 건가? 드메템을 꼈는데 어떻게 코잼이 안 나오지? 갖다 팔아야겠네 하면서 그냥 판 거 아니야 이거? 뭔가 씨 문제가 있는 아이템 아닐까? 알고 보니까 이거 아이템 드랍률이 발동을 안 하는 아이템들인 거지. 버그 아이템. 저거 드랍퍼 20만 덱이 아니라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100 아니야. 이게 말로만 듣던 펀드매야 이게? 아니 씨 이거 진짜 게임이 꼴밖에 안 해 이거 진짜 아까부터. 돌리님 돌리님, 훈장 퀘스트로 마리수 한 번만 체킹해봐 주시면 안 되나요? 전투 시간 46분 되면 말해줘라. 얘들아 보통 몇 마리 뽑아 6분에? 1티어는 1700마리 잡는다고? 오케이 확인. 자 여기까지 1020마리야.